산타 마리아 마조르 대성당. 서기 435년에 착공한 로마의 네 개의 교황청 교회 중 하나이며, 마리아에게 봉헌된 로마 성당들 중에 가장 큰 성당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원기둥은 고대 포로로마노에 위치한 막센티우스 바질리카에 있던 것을 1614년에 옮겨온 것이다. 꼭대기에는 마리아의 청동상이 놓여져 있다. 회랑으로 들어서면 17세기에 베르니니가 초벌을 뜬 필립 4세의 청동상이 보인다. 본당은 21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나뉘어진 중앙 통로가 있으며, 21개의 채광 창문과 아메리카 페루에서 온첫 번째 금으로 천정을 도금하였다고 전해진다. 양쪽 창 아래 아름다운 모자이크는 구약 성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당은 발라디에가 설계했으며,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니니가 조각한 성모 승천 부조를 중앙에 볼 수가 있다. 시스티나 예배당, 1585년 건축가 도미니코 폰타나에게 의뢰한 예배당이다. 내부에는 교황 식스투스 5세와 교황 비오 5세의 무덤이 있다. 4명의 금박 청동을 한 천사가 예배당 자체의 모형을 어깨로 메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그 제단 아래에는 13세기로 추정되는 아르놀포 디 깜비오의 성탄 조각과 베들레헴 구유의 유물을 옮긴 성탄의 예배실이 있다. 아체에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일부를 외경 보금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초기 기독교 모자이크의 모습이 보인다. 발다키노 기둥 사이로 보이는 모자이크는
1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복음서를 펼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 주위를 함께하는 네 명의 천사,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리아와 바울, 야고보,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왼쪽으로는 세례 요한, 베드로, 안드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안드레 바로 옆에 있는 모자이크는 거의 지워져 알아보기 힘들지만 아마 마띠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제단 아래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누워있던 말구유로 추정되는 일부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누가복음 2장 7절이 기억나는 곳이다.